렐루야 오늘은 은혜의 보자 앞으로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이 참 유수같이 빠릅니다.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거나, 과오가 있거나, 또 잘못함이 있거나, 혹시 범죄함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이 중요한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마감을 하는가.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해 한해 동안에 어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과연 오늘 우리 한해 동안의 사업의 결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 작년보다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다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메시아여 구세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한해를 다 백일하에 우리 주님은 다 드러내놓고 결산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참 돌이켜보면, 아, 이건 내가 좀 잘못했어. 다시 좀 시작하면 안 될까? 그러나 이미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선한 일, 악한 일, 뭐 남에게 선한 일을 행했건 또 남에게 해를 끼쳤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응?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어, 젊었을 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지나, 모를 때는 그냥 갔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과거 동안에 지금까지 살았던 행적을 다시 하라 그러면은, 참 못하겠어요. 왜냐? 어? 참, 너무나 힘든 과정들이 누구나 마찬가지. 인생 여정이라는 것은 고해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여기 살아남은 것,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 모든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 점물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새 옷을 입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말년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말년에 그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응? 더군다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십자가 상에서 몸을 찢으시고 가장 처참한 죄인으로서 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응?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좌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응?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죽음이 말년에 좋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을 했다, 이게. 그러나,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들의 삶은 이제는 보장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뭐,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존경하는, 어, 위대한 전쟁 영웅, 이순신 장군. 우리 조선을 구한 영웅 아닙니까? 그 예수,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참 닮았다. 저는 그 죽음도 그렇고, 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음? 참 흉탄에 맞아서. 참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흉탄에 맞아서 어 절명하시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왜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장군의 죽음이 이 나라를 구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목숨, 우리가 어떻게 마감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죽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죽음의 순간이 어떤 것은 아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참한 죽음도 위대한 죽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대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정죄함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심판 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꾸지람을 받느냐?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응?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천국의 보화를 쌓아 두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착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도록 하는 삶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죽음이 어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년에 좀뭐뭐 뭐 편안하게 살다가 어? 잠자듯이 가는 거 사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게시록 21장 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이 내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정함을 받는 상속을 받는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렇지 않는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 몸이 사망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죽는 것이라는 것은 별로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죽기 전에 고통스럽지요. 병으로 아니면 사고로 고통을 느끼죠. 그러나 그 죽는 순간에는 육신의 고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마취제를 써서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뭐 수술을 하고 배를 째고 뭐 장기를 잘라내고 의사가 아무리 그래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죽는 순간에는 그 고통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죽고 나서가 문제라 그래요. 사람들은 죽고 난 후에 다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뭐 강아지가 죽어도 심지어는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짐승들은 그저 혼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심판,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원한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해한 한 해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응?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응?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그 역사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티가 묻어 있나, 어떤 얼룩이 져 있나를 우리가 알수 있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저 마음만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을 다 쪼개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흠이나 암덩어리까지 다 밝히 보여준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쪼개서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마치 의사의 칼이 수술 칼이 환자의 그 모든 부분을 다 칼라내서 암덩이를 빼내듯이 초음파를 통해서 방사선을 통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속속히 다 들여다보고 숨겨져 있는 문제들을. 파이낸 거야, 파체는. 며칠 전에도 겉으로는 건강한 사람이야. 검진하러 왔지만.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근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다 확실하게 봐요. 그래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모르게 그러한 어, 감동이 있어.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간의 맨 꼭대기 안 보이는 저 첨, 어? 꼭대기, 각 부위에가 이게 암덩어리가 많게 있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놓칠 뻔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예? 그 수술하면 살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놓쳤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잘 만나야 된다, <laughs> 의사. 음?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설사 말이 좀 걸, 걸고 뭐좀 교만한 의사에게 차라리 실력 있는 의사에게 가라 왜냐 그 실력으로 모든 걸 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 주치의로서 삼을 사람은 좀 성격이 좀 유연하고 온유하고 어? 대화 잘하고 이러한 또 의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이니라. 네? 독일어 루터 번역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니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난 그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다 쪼개서, 모든 것을 감천하고, 마음물이 다 밝히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왜 분석합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라고, 그 외과 의사가 말이에요. 아니면, 내과 의사든지, 누구 의사가 내시영하고 하는 게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세부 조직조직 세포까지 다 드러내는 것이야. 이것이 악성세포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상세포인지.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한해를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내 자신을 통과시켜야 된다. 통과. 마치 CT가 말이에요 방사선으로 쫙 MRI가 우리 우리의 몸을 통과하여 다 이게 진단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함을 따라서 어? 모든 것이 다 체크가 되는 거야 체크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야마 말씀을 듣는 그것도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기회가 물론 영상으로 뭐볼수 있다고 하지만은 직접 듣는 것과 또 영상으로 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직접 듣지 못한 숫자의 제한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듣는데, 그러나 자세를 바로 하라 이거예요. 자세를. 예?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정확하고 겸손하고 정숙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었지만은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라우디게아란 그말 자체가 민권이라는 말이에요. 민권. 어? 어떻게 말할까요? 민주주의라는 얘기예요. 민권교회, 민주교회. 음. 그런데 그라우디아야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음. 그것은 바로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열정이. 열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컴패션. 음. 패션이란 말은 패션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있듯이 순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컴이란 말은 같이 함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 십자가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사라진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라오디가 교인들, 교회를 볼때 마치 토쳐낼 것 같다. 토해버릴 것 같아. 응? 토해버린다고 그랬어. 왜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응? 사실은 부여하고, 숫자도 많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남들 앞에서 말이야. 우리, 우리 교회, 어떤 교회고, 숫자가 얼마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무슨 많은 일을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교회라 이에요. 그야말로, 어, 터쳐낼 정도로 미지근하고, 어, 구토가 나오는 교회라 이겁니다, 교회가. 자신들은 부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비참한 자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그러한 비참한 신세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건강 자부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순간에 질병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의 몸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돼. 뭐, 먹는 것, 입는 것, 또 운동하는 것, 또 배설하는 것, 잠자는 것, 이러한 것들을 살패를 했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의 건강도 우리가 정서상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예? 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과의 같이 더불어 우리는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부담을 가지는 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오디가의 교회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부여하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열정이 없다 이거예요 열심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고했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교회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경고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는 세 가지를 주문했어요.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사실은 너희는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가련한 그런 가난한 자의 신세야. 육적으로는 건강하고 부여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과 열정이 없는 그러한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봤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된 금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금이라는 건 뭐를 상징합니까? 어?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야. 이 욕기서를 보게 되면, 나의 갈 길을 다간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응? 바로 믿음은, 어? 금같이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불이라는 건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단을 통과해야 돼. 연단.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에 일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이라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 여러분 흰 옷이라는 것은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마포로 된 옷이에요. 바로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결혼 예복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성경이 나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돼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만은 천사들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너왜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어? 응? 당장 쫓아내라. 밖에 나가서 슬피 울을, 일을 갈며 울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초청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비참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흰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사. 흰옷은 의인이 입는 옷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세마풀을 매일 빨듯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우리는 매일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제 모습이 제 육체를 떠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비몽사몽간. 그런데 옷을 입었어, 옷을. 흰 옷을 입었는데 몇 군데가 얼룩진 데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유지해.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 세마포를 빠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때 오염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이웃을 미워하거나 착한 일을 해야 될때 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그세마포가 얼룩이 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얼룩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말씀의 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고 골수와 관절까지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왜 말씀을 받습니까?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검 앞에, 예? 말씀의 내시경과 말씀의 초음파 앞에 우리 자신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암덩어리가 돼서 생명이 위협되는 것입니다. 발견하면 의사한테 가서 치료하든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의사 대신 하나님께 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다 밝히 드러내고 회개하면 수술해 주신다 이거예요. 약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그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건강, 영육관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향방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좁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천성을 향하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야말로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다 나가 떨어져서 지옥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습으로 떨어지는 그 길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길을 가지 말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어, 가로질러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성령께서는 잘못된 길이 아닐 때 그것을 가로질러 막는 것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를 어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세마포를 빨때 우리의 흰옷은 눈과 같이 희게해져요 우리는 매일 해야 돼요 저는 그 세마포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매일매일 세마포를 빠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색깔, 성경에서는 이게 참 죄악의 색깔이에요, 빨간색은. 부정적인 색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새빨간 거짓말. 예? 어? 이런 말 쓰잖아요. 호적의 빨간 줄이 그어졌다. <laughs> 이 빨간 색깔이라는 게 이게 좋은 색깔이 아니에요. 붉은 용, 예? 빨간 거. 뭐, 공산당을 비하할 때도 빨갱이. 예?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너희 죄가 주원같이, 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이 빨간 색깔을 왜 싫어하느냐. 그것은 두 번이나 염색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빨갛게 물들면 지워지지가 않는데, 이게. 점처럼 지워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빨간색을 두번 염색한 색깔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안 좋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 그러므로 유일하게 우리가 빨간 색깔 죄의 빨간색으로 물드는 그런 그러한, 그러한 죄악을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빨간 빨간 색깔에서 주홍같이 붉은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 자기 자신을 실체를 알지 못하고 착각을 했다. 나는 부유하고 건강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참으로 가련하고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자구나. 어?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두 번째로는 뭐예요? 응? 흰 옷을 사라, 흰 옷. 세마포를 빨아라. 그래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예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한번 깨끗해졌다고 해서 가는 거야. 내일이면 또 더러워져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안약은, 어, 때로는 우리가 뭐 백내장이 걸린다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뭐 안약을, 뭐 약을 넣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수술해야 되잖아요, 백내장은. 응? 농내장이 걸려서 눈이 또 실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뭐그 농내장이 쓰는 안약이 있다, 안약. 그 안압을 낮춰주는 약이라 이거야. 우리가 각막에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그 눈물약을 써서 그 이물질을 씻어내면은 또 밝히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또한 저도 매일 매일 그 환자를 진찰하고 내시경을 하면서도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내시경 끝자락 에 있는 렌즈가 아주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렌즈를 조금이라도 이게 세척이 잘안 되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위 속에 들어가고 대장 속에 들어가면 금방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세척을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눈이 밝아야 된다 이게, 눈이 깨끗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돼야지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에 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있는 눈에서 들뽀를 빼라 그리고 그것을 뺀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뽀가 있어서 그냥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의 있는 티를 갖다가 어떻게 빼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랑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주치의 대신 분. 여러분, 병원에 가면 레지던트라는 분이 계세요. 의사가 있죠? 레지던트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병원에서 살고 있는 의사란 얘기예요. 레지던트, 그런 말 들어봤죠? 거주한다. 그래서 그레지던트라는그 말은 병원에서 상주하는 의사란 얘기예요. 실제로 그 레지던트들이 주치의 노릇을 하잖아요. 주치의 노릇을. 그래서 항상 환자와 가차 있고 만약에 진단이 잘안될 때는 그 상급 의사에게 그걸 문의해서 그분이 또한 와가지고 불러 그 진단을 바로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24시간 거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주치의 대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있는 들뽀를 빼내고 밝히 볼수 있어서 바른 길로 내 자신이 방향 설정을 바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마감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방사선 앞에, 말씀의 시티 앞에서 내 자신을 통과하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의 가련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때묻음과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일 너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큰 일만 크게 잘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 하나 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큰 일을 할수 있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우리의 침실 안에서, 우리의 서재 안에서, 우리의 쇼파 위에서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보고, 무슨 짓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 실수로. 또 알면서도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되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의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까지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시험에 빠져들고 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약 시대 어떻게 했어요? 정결 의식을 받았다 이게요. 그랬을 때는 새두 마리를 응? 잡아다가 그 제사장이 말해요. 그 단지 안에 물이 흐르는 물이 있는 단지 안에서 새를 잡았어. 응? 그래서 그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물에, 물에 섞어서 응? 그, 그야말로 물과 피를 섞어서 그 환자에게 뿌렸다. 얘기예요. 나병 환자에게 뿌렸다. 얘기예요. 피를 찍어가지고. 그러니 나병환자가 정결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다른 새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요. 그 다른 새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들에 가지고 나가서 확 풀어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자기 동료 새가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어그 다른 새는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해방.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입고 다른 새와 같은 우리는 들에 가서 마음껏 해방되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놀라운 자유인이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결코 정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또한 아사셀의 염소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것도 정결의식그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예식 중에 하나예요.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아다가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라. 다른 염소는 제사장이 광야로 끌고 가서 놔줘버리는 거야.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는 아사셀이란 말은 사실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입니다.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는 영원히 우리 안에서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 염소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백성들은 다 보고 있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면 그냥 확 환호를 올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마귀의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에 대한 모든 사망의 법에서 저주의 법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저주의 사건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아사셀의 염소가 떠나가는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려야 제사를 때 보세요. 피를 흘린 후에 번제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골고다의 피를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를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뭘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제사장과 짐승들은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계속 희생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속제소에 가서 피를 뿌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매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러므로 극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사셀의 염소가 우리 가운데 떠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마리의 새 새처럼 자유함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지성서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우리가 무시로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는 우리에게서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의 역사는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2021년 한 해는 이제 다 마감하고 이제는 대망의 2022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해를 여러분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이름으로 높이게 되기를 주의름므로 추원합니다.